누누의 옴뇸뇸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옴뇸뇸뇸. 아 이게 뭐지? 네 안녕하세요 옴뇸이 여러분들 누누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반머이 가로수길점인데요. 베트남 정통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친구들을 바로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짠! 네. 정말 종류가 많은 반미 친구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미 말고도 그 베트남 특집이다 보니까 제 모자도 좀 썼고 그리고 베트남 음식들을 싹 다 좀 다듬어 줄 예정인데요. 한번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약간 지금, 사무라이 같지 않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베트남 음식들이 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샌드위치 종류가, 이 반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이 반미를 하나만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속에 좀 사진이 속살이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벌려서 네 지금 바로 보내보도록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답변이 오는 동안 다른 음식들을 다른 베트남 음식들을 좀 먹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쌀국수부터 좀 먹어줘야겠죠? 저는 쌀국수랑 분짜를 굉장히 자주 먹어요. 그래서 마늘을 좀 넣고 마늘이 다대기 역할을 네,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그리고 라임도 살짝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네. 아 그리고 이 반미를 제외한 이 음식들은 MOE 신사점에서 모셔온 친구들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고추도 좀 넣어 먹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맵다가 나중에 조금 사그라들거든요. 매운 향기.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저는 고수를 약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같이 먹는 걸 좀 좋아해요. 항상 고수를 따로 시켜서 좀 먹는 편이고요. 이건 이제 분짜인데 분짜는 음식인데 입을 좀 많이 풀어줘야 돼요. 면과 이 야채와 이 냄이나 이 속 숯불구이를 같이 먹어줘야 맛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익숙한 맛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먹는 법은 모르는데, 뭐 씹어 먹으면 되겠죠? 맛있어. 지금 한번 반응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뭐 만약 의견이 분분하다 싶으면은 제가 이게 반반씩 있으니까 이제 한쪽 한쪽씩 해서 두개 종류를 먹어볼 수도 있어요. 뭐, 네, 사테 쉬림프, 뭐 스파이스 치킨, 커리 치킨, 아 치킨 커리. 그러면은. 일단 사테 쉬림프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치킨하고 커리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과 4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테 쉬림프 그리고 치킨 커리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1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어떤 한 문배 한 분이 굉장히 저한테 약간 다그쳤어요. 오빠 왜 고민을 해? 당연히 사테 쉬림프지. 새우가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인데. 깨알 연기. 예. 일단 조금만 먹고 얘기할게요. 일단 제가 반미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바게트 빵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안에 재료들이 살짝 매콤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나는 거. 그래서 좋아하고, 일단 베트남 음식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 빵의 식감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햄버거도 사실 제가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이제 부드럽게 다 같이 씹히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처음에는 이 안에 야채 따로, 그리고 사태 새우 따로, 그리고 이 안에 빵 따로, 오이 따로, 다 따로따로 씹혀서 안에서 그 조화가 되는 그 맛이 저는 이 반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샌드위치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한 번에 꽝꽝 씹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에 한 입에 안에 메인 재료들이 다 입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를 빵만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만 조심하셔서 잘 꽝꽝 씹어 드시면 될 거예요. 저는 고수를 따로 먹어주는 이유가 뭔가 소화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고수를 먹으면. 근데 고수의 효능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항상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듯한 느낌? 다음 어떤 한 문배외가 치킨과 커리는 배신하지 않는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해주셨던 문배외 정신 차려서 골랐어요. 얘도 아까랑 비슷한 식감에 치킨 카레 맛이 들어갔는데 카레가 굉장히 그 약간 인도 카레 느낌이에요. 그래서 치킨 인도 카레 그냥 제 생각에 그 약간 고아 베트남 카레이려나? 아무튼 그런 베트남 카레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 인도 카레와 치킨의 그 고가에 좀 섞인 그런 네, 반미입니다.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사태 슈림포와 치킨 커리가 있었는데, 저는 좀더 스페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치킨 커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태 슈림포는 확실히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고요. 치킨 커리는 약간 조금 더제 스타일, 조금 더 느끼하진 않지만 절대로, 근데 느끼한 맛이 좀더 있고, 좀더 헤비한 느낌. 야채를 많이. 이건 뭐지? 아, 더워. 죄송합니다. 네, 오늘 또.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누슬랭 가이드. 예. 네, 오늘 이렇게 반미로 누슬랭 가이드를 준비해봤는데 이제 재료 설명을 드리자면 양상추, 무당근 피플, 아 피클, 피플 파리 피플 아니죠? 무당근 피클 그리고 오이 슬라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빵 반미.
그리고 베이비, 믹스, 야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싹들을 이게 모아가지고 예 이렇게 만든 이제 베이비 그거고요. 이제 고수, 그리고 이게 이제 스프레드 소스, 그리고 볶음 김치, 그리고 아까 먹었던 사태 양념이 되어 있는 슈림프, 그리고 비프, 그리고 햄, 그리고 여기는 예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뭐라 그러지? 데코레이션 이제 해서 먹을 이제 좀 스페셜한 재료들이에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빵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생으로. 일단 맛있고 이게 반미의 비밀을 또 여기서 밝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스프레드 소스를 발라야 약간 그 채소들의 수분이 좀 빵으로 안 들어가서 반미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그 싱싱한 그런 맛을 낼 수 있다고 해요. 바르기 전에 장갑을 좀 끼고 해볼게요. 청결을 위해서. 컴온.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야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나씩 깔아볼게요. 양상추. 또 상큼한. 또 맛을, 신선한 맛을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무당근, 피플 아니고 피클, 그리고 오이도 민혁이가 싫어하는 오이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묵직한 이 친구들은 아까는 이제 사태 슈림프를 먹었으니까 새우랑 그리고 오늘 날씨가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비프를 좀 먹어볼게요. 새우랑 비 오니까 비프. 아이고 넣어주고 오 비프 맛있다. 오 뭐 이게 양념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페셜 재료들도 좀 이제 써봐야 할 건데 일단 얘들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팬분들께서 많이 선물해 주시는 젤리기도 한데. 예. 네. 맛을 보고 고민을 해볼게요.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반미? 아닌 것 같아요. 반미는 질긴 식감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한 약간 과자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치토스를 한번 살짝 부셔서 넣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솔솔솔. 아 참 그리고 그 사태 시림프라는 반미에는 원래 알새우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어쩐지 바삭한 맛이 너무. 오늘 또 소스가 있는데
Nice to meet you. Easy. 프라이드. 네, 닭강정 소스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의 용도는 이제 이 가루를 좀 고정시켜주는 용도와 그리고 이 지금 이 두 친구들의 접착제 역할. 제 맘대로 한번 지어봤어요. 이렇게. 네, 약간 요런 비주얼이에요. 굉장히 달콤하고 새콤한 닭강정 소스와 그리고 살짝 짭짤한 치토스와 그리고 비프 밑에 햄.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얘들을. 네. 아까 봤던 그 반미들이랑 크게, 네. 다를 건 없어 보이지만, 이제, 오늘의 뉴슬랭 가이드 샌드위치, 뉴슬랭 가이드 반미,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기 전에, 네, 오늘 또, 베트남 하면은 코코넛 커피가 또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 샌드위치와 코코넛 커피와 함께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만든, 반미와 그리고 베트남 정통 커피, 카페 스어담과 코코넛 커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그러면, 잠시만요. 굉장히, 이거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섞어서 좀 먹어야 맛있지 않을까. 섞어서 먹는 거겠죠? 한번 입가심을 하고, 그리고, 이 반미를 제가 셔누표, 누누표 반미를 먹어볼게요. 뇸뇸이들. 옴뇸이들. 안 나와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바로 반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맛이지? 일단 코코넛 커피 맛있어요. 반미가 세대 10대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누표 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아까 제가 맛있다고 한 소고기 그 맛 있죠? 그 맛이 굉장히 그 맛과 그 샐러드 맛이 나네요. 제가 넣었던 닭강정 소스와 치토스는 어디 갔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워낙 밑 재료들이 좋으니까 점점 맛이 나네요. 그 안에 그 이 먹을수록 안에 닭강정 이 소스와 치소스의 그 맛이 좀 나요. 괜찮은데?
오늘의 이 반미의 이름을 또 지어보자면, 생각보다 괜찮은 누미. 이 누미 맛있는데? 방금 닭강정 소스 완전 뭉쳐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만든 이놈이 예, 별점을 매기자면, 잘만 소스 배합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뿌려줬으면 제 생각에는 5점 만점도 갈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소스가 배합이 조금 너무 일관적으로 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마이너스 1점. 아니, 0.5점만 할게요. 사람이 실수는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노민은 4.5점 하겠습니다. 언젠가 5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피가 녹아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저어서 먹는 거래요. 이게 3층 이렇게 연유 그리고 커피 이렇게 얼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층으로 되게 저어서 먹는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대로 잘안 나오니까. 이거는 흡사 그 편의점 커피 그 빨대 꼽아먹는 꼽아먹는 이래 빨대 꼽아먹는 그 무슨 카페라떼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훨씬 그 뭐라 그러죠? 커피의 그 풍부한 향이 엄청 많이 나요. 또 코코넛 커피면 안 먹으면 얘가 서운해하니까. 아, 아까 먹었구나. 일단 코코넛 커피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얘는 커피 향에 코코넛 향이 많이 나요. 말 그대로 코코넛 커피네요. 맛있어요. 머리 아파. 네. 이렇게 오늘 또 다시 정리하고. 네. 이렇게 오늘 또 베트남 커피와 이제 누슬랭 가이드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너무 잘 먹었고, 다음 옴뇸뇸뇸도 기대해 주세요. 옴뇸뇸뇸. 잠시만요. 기대해 주세요. 옴뇸. 어떡하지? 끊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옴뇸뇸뇸도 기대해 주세요. 옴뇸뇸뇸. 옴뇸이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잠시만요. 땀비엣. 사무라이 컨셉으로 퇴장해 볼게요.